블록체인은 좌회전할 겁니다. 우회전도 할수 있고 좌회전도 할수 있는데 앞차처럼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면 이쪽에서 오는 차들을 보는 거죠. 나는 좁은 도로에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좌회전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앞차도 좌회전할 거고요. 블박차도 좌회전할 겁니다. 옳지, 옳지, 옳지. 차한대 지나가네요. 그럼 나 이제 좌회전해야 되겠다. 또 있나요? 요차 지나간다. 좌회전했다. 이때! 아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아니, 여기서 지나간 차한대 지나가고, 여기서 차한대 지나갔죠? 또한대또 오죠? 요 지나갑니다. 가야지! 하는데, 그때. 인도에서 내렸네? 아니에요. 차도 역주행이래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죠. 5차 지나가고, 또차한대또 지나가네. 이제 가야지. 하는데! 어허. 블박차는 잘못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내려왔나요? 차도에서 역주행했나요? 횡단보도 흰색선이었나요? 벗어난 곳인가요? 그랬더니 자전거는 인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차도를 역주행했다는 거지. 이분 말씀에 의한다면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 났습니다. 제 차량 위치로 봤을 때제차 앞으로 왔으니까 역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질문자는 자전거 실을 얼마나 생각하나요? 좌회전하려는 중인가요? 예, 저는 A필레 가서 안 보였습니다. 수백 번 돌려봐도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좌회전하려고 양쪽을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투표해봅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어린이 사고니까 어린이 자전거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도 잘못이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66%입니다. 이분은 저는 다음에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돼도 도저히 못 피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전거 100%가 34, 자전거 더 잘못, 블박차 일부 잘못이 66%입니다. 좌회전하려던 중이기 때문에 열리 갈 거니까 이쪽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또 인도도 아닌 차도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쪽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전거 100%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저차서 있네? 저차서 있네? 서 있으니까 내가 가도 되겠지? 서 있는 차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정차 후 출발해요. 정차 후 출발할 때는 항상 앞만 볼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주변을 다 봐야 돼요. 서 있다가 출발할 때는 항상 주변을 다 봐야 돼요. 정차 출발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좌우를 살펴야 된다 하면서 블박차 일부 한 20%에서 한 30%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좌회전이 아니라 우회전하다 사고 났으면은 그럴 때는 블박차에게 3, 40, 거꾸로 온차한 6, 70볼 수, 보통 그렇게 보죠. 예, 보통 그렇게 봅니다. 보통은 우회전하다 사고 많이 했는데 지금 좌회전하다 사고 났어요. 좌회전이 이쪽을 더 많이 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블박차 한 2, 30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대 0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섰다가 출발하는 중에는 항상 도리, 도리.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고집부리진 않습니다. 예, 과감한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의 34%처럼 자전거 100%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쉽지는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잖아요, 여기요. 보세요, 지금 없던 자전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있던 자전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가려고, 자, 저 차만 지나면 가야지. 예, 이때 자전거 여기 오고 있어요. 여기, 예, 저 차만 지나면 가야지. 자전거 여기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그래서 100대빵은 만만치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항상 섰다가 출발할 때는 주변을 넓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기 부부가 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부인은 걷고요. 남편은 자전거를 탔는지 끌고 오는지 명확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죠. 자, 여기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요. 아, 끌고 오네요. 자전거 끌고.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앞에 지나가는데 끌고 오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자전거, 자전거 끌고 오죠? 예, 끌고 옵니다. 끌고, 끌고 부부같이 오면서 여기에서 내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들어오고, 예, 블박차는 우회전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차 이제 더 안 오니까 나 꺾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 여기서 한 분은 자전거를 끌고 한 분은 그 옆에서 걷고 넘어지면서 같이 둘 다 넘어졌대요. 어떻습니까? 블박차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하고요. 저 보의 부부는 자동차 100%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100대 0입니까? 90대 10입니까? 보행자 잘못이 10%보다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 블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2%입니다.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0%입니다. 보행자 잘못 10%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다가 18%입니다. 차는 왜 서 있어요? 저기 이 블박차가 왜 서 있습니까? 지금 블박차 왜 서 있죠? 요 블박차 서 있어요. 그리고 요 앞으로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부부가. 자, 여기서요. 이 차는 움직일 거죠. 라이트까지 켜고. 이쪽으로 우회전하기 뻔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쪽을 쳐다봅니다. 이쪽을 쳐다보고, 차 안 오면은 이쪽으로 꺾어요. 물론 걸어오고 있었지만, 블박차 입장에서는, 역방향으로 걸어오네? 보행자들에게는 역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를 보고 이제 이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 차가 계속 서 있겠지, 나를 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차가 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잠깐 해서 운전자랑 눈을 마주치든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아니면 불편하다고 뒤로 돌아가든가. 저는 저 보행자들 잘못 10%보다 더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앞으로 지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90대 10이면 아주 블박차로서는 해피한 거고요. 아니, 안 해피지, 안 해피. 언해피. 예, 언해피. 보행자로서는 90대 10이면 무진장 해피한 겁니다. 100대 빵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보행자가 실 20%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움직일 차, 곧 움직일 차 앞으로 지나갈 때는, 그 차를 눈을 마주쳐야죠. 예. 조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90대 10이나 100대 0이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블박차 자차 처리할 거고요. 블박차 부딪히는, 블박차가 만약에 망가진 데가 있다면, 자전거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100대 0이나 90대 10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할증되는 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거 80대 20이야 한 변호사 그랬어, 90대 10보다 보행자 잘못도 클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 보행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안전운전 불이에 10점 플러스 2주 2주 5점 5점 벌점과 범칙금 위부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00대 0인지 90대 10인지 블박차 잘못 10%, 저 보행자 잘못 10%보다 더 많을지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미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면 우리 보험사가 제대로 합시다 라고 하시고요.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